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기독 실업인들의 잔치인 CBMC 한국대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송악리에 폐막했습니다. 비즈니스 복음화에 동참하려는 3천여 명의 뜨거운 기도소리가 제주의 낮과 밤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매년 8월 전 세계의 기독 실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 복음화의 사명을 발견하는 CBMC 한국대회.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대회는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를 주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10여 개국에서 모여든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제자를 육성하고 주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을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대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에서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세이덴교회 소광성 목사, 제주중문교회 오공익 목사와 제주영락교회 심상철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개최지 제주의 영성을 이끄는 주강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GNS재단 문혜란 대표와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등 각계를 대표하는 강사진이 해외사역과 가정사역, 일터사역이라는 주제별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수 노사연, 테너 김승희 씨의 공연과 함께 육군훈련소 군악대의 퍼포먼스 등 풍성한 문화체험의 시간도 마련돼 기독 실업인들의 영과 육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또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믿지 않는 그 사역당을 찾아가면서 많은 도움도 주고 또 기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되고 또 그 산재 있는 일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고 계시고 나는 여기서 은혜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고 성령 받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 예향지회 등 새롭게 창립된 세 곳의 지회에 대한 인준식이 거행됐으며 일터로의 파송식을 끝으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CBMC 한국대회.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불확실성과 불황으로 절망이 이야기되는 시대. 하나님의 기업을 든든히 세워 세상에 희망과 미래를 선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에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